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? 여러분 드디어 유튜브 운영할 분을 구합니다. 드디어 9인공고입니다. 이 아프리카 TV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겠죠.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거든요. 언제 뭐 사람 뽑냐, 성태형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. 네 맞습니다. 저랑 같이 일합니다. 저랑 같이 아주 그냥 한몸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고요. 어때요 여러분,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감당되겠어요? 여러분이 진짜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신 덕분에 관리자 페이지 기준으로 채널이 무려 여러분 구독자 수 막 1억 5천만이 아니구나,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1억 5천만이면 전 세계 인구에 네 1억 5천만 없습니다. 조회수 1억 5천만에 구독자 85만 정도 찍었거든요. 여러분 더 좋은 내용으로 더 큰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멋진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. 이제 흔히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그런 어떤 편집자 채용은 아니고요. 편집은 이제 따로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, 물론 편집 툴까지 다루실 수 있다면 더 좋겠죠.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첫 번째가 이제 컨텐츠 기획 보조, 학생들 도움되는 그런 내용을 저랑 같이 뭐 아이디어도 내고 자료 준비도 하고 막 자료 찾아가지고 막 다니고 막 그냥 막 사우나도 까고 막 술도 막 묻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편집자 분께 이제 편집 의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 그 영상 촬영을 하거나 하면은 아이디어 CG를 어떻게 넣거나 아니면 자막 처리 뭐 이런 거 일종의 MSG 뿌리는 겁니다. 제가 요즘은 또 그런 게 이제 또 편집이 잘 돼야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느낌이 빡 오니까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튜브 포함해서 일종의 이것도 커뮤니티니까 커뮤니티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. 이게 사실 마케팅 소속이에요. 마케팅팀.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일부 같이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. 뭐 우대사항 같은 거는 구독하시는 분들, 좋아요 누른 분들, 도전 골든벨 누르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막 프리패스 가면 좋겠지만 모두 다 뽑을 순 없기 때문에. 뭐 아무래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 활동이나 이런 경험들이 많으시면 좋겠죠. 그리고 편집 툴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미지 툴 같은 거, 포토샵 이런 거 있잖아요. 사용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좋고. 그리고 아무래도 대입이나 아니면은 공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. 사실 이게 크리티컬하진 않은데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고 손가락이야. 얼마나 중요하면은 내 손가락을 부셔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? 제 삶의 어떤 원칙이기도 한데 안주하지 않는 어떤 이런 자세, 어떻게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? 이런 어떤 태도나 열정 이런 거죠. 그리고 어떤 우리가 흔히 센스라고 말하잖아요. 뭐 유머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왜냐하면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거든요. 여러분 딱 봐도 제가 센스가 꽝이잖아요. 무센스죠, 무센스. 센스는 정말이지 멸종남입니다. 센스가 없어요. 유머도 없죠. 남아일 뿐이죠. 그리고 여러분들 공신에서 흔히 학벌 좋아야지 이거 뽑힌다 이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근데 이게 뭐 선생님 직군이 아니잖아요.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이 전체 멘토링 총괄하신 팀장님이 고졸이셨던 분도 계셨어요. 되게 일 열심히 잘하셨는데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노파심에 드린 말씀인데, 아 이거 성태형이랑 같이 일하는 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, 이거 너무 성태형 너무 무섭다,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. 안 잡아먹습니다. 사람 잡아먹는 아마 본 적이 있습니까? 아마 아 성태형 팩트폭행에서 무서울 것 같다. 여러분 저는요 팩트폭행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팩트폭행이 뭡니까? 먹는 겁니까? 저는 그런 거 무서워서 한 적이 없어요. 너무 여러분 그런 거는 야만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? 팩트폭행 이런 거 누가 요즘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 자꾸 지금 라마라고 놀리고 라마 형이랑 동물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? 털무도 뭐 어떻게 해요? 자꾸 털 날리고. 여러분 저 털 안 많아요. 진짜 제가 보시면은 치킨 같습니다. 치킨. 아 닭은 털이 있군요. 통닭 같습니다. 통닭은 털이 없죠. 네 사실 제가 뭐 공신닷컴 운영을 하진 않아요. 따로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컨텐츠 작업만 하거든요. 운영 지체를 안 해서. 저랑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긴 할 텐데 이제 매일 어떻게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이나 꿈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컨텐츠 만들지 함께 고민을 하게 되겠죠. 자세한 거는 이제 공고 아래 이제 있을 텐데 공고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아 이 말씀 드려야겠다. 최근에 취업난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심하잖아요.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력서 막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게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? 저희가 구인공고 내면은 뭔 회사인지도 모르고 막 보내는 분도 계세요. 공신 막 이게 뭐야, 이력서를 딱 받아보면은 지원하는 회사가 공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주식회사 라마 이런 데 지원을 한 거예요.
엉뚱한데 그냥 막 보내. 공신 뭐야 이게 공신? 이거 뭐야 신? 신발 회사구나. 신발 회사. 공신 뭐야 이게? 어? 이런다고요. 그리고 이력서 여러분 최소한 저희가 이제 취업 잘 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도 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인사 담당자분들 모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력서에 여러분 진짜 그 회사의 비전이나 방향이나 그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죠. 또 이력서에 막 한 줄 막 성태형 사랑해요 이런 거 이딴 식으로 적는 분들은 진짜 지구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뽀뽀할까요? 아 성태형 사랑한다고? 아 저도 사랑합니다. 농담이고요. 제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저희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이 진짜 식구거든요. 신중하게 선발을 하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발을 하면은 공신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원자 본인에게도 되게 힘든 시간이 돼요. 그리고 이번에는 신입 경력 모두 지원이 가능하니까 공고를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몇 그 사교육 업체에서 공신에 대해 되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. 있습니다. 많진 않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아파요.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일이라는 거 사실 막상 해보면 그래요. 매일 이게 재밌고 흥미진진할 수는 없어요. 세상 어떤 일도. 네, 사실 대부분은 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놀고 싶고 출근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이럴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저는 일이 진짜 멋지고 진짜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 지금까지 보잘것 없긴 하지만 정말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 그 이상의 성적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거든요.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또 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거거든요. 이런 멋진 일을 함께 하실 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널리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다면 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